반갑습니다.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화를 밑도는 그러한 굉장한 강추위인데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진행됐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진 시장, 산타랠리가 가능할까, 그리고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신호 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PCE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죠. 근원 물가가 이전에 3.7%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3.5%, 3% 중반 정도 나와주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PCE가 바로 그 물가 지표인데요. 굉장히 잘 나와줬고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도 계속해서 헤드라인 CPI, PPI든 또는 근원 관련되어 있는 PPI, CPI든 계속해서 떨어져 주고 있으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CPI 같은 경우에 지난번 3.2 발표했었고 4.0, 헤드라인 CPI는 4.0을 발표해서 사실 이 CPI 발표를 가지고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2하고 4.0이 발표된 걸 토대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이제는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소폭으로 밀렸죠.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1.3을 기록하고요. 지난달 2.2였는데 헤드라인이 1.3으로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런 수준으로 빠졌고, 근원 같은 경우에도 2.7이었다가요 2.4로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빠진 부분들은 5월달 이후에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그런 하락폭이고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들이 잘 나오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그러한 시장인데요. 국내 증시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과거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부터 1월 둘째 주까지를 산타랠리 이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 증시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 증시도 12월 중순부터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지만 미국은 2월 말까지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산타랠리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새해가 되면 첫 주 10 거래일 동안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은 약간 80%가 그동안의 데이터로 말해주고 있었고,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 대한민국 지수가 새해가 진행이 되고 약간 2주 동안, 그러니까 10 거래일 동안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데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 한 40%로 이렇게 나타나고 첫째 주에 10일 동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잘 진행이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80%로 그해 높아지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답답한 진행 흐름을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굉장히 답답하게 흐름이 진행이 됐지만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가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승 여력을 가져다주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들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매도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2차 전지를 빼고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공매도 제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갔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자금을 현물과 선물 쪽으로 들어왔었던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고 과거 1, 2주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상을 좀 해보게 되면 2500선에서 2600선까지 한 번에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조금 적지만 계단식의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증시의 이제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요, 미국 증시가 4주 연속 상승을 하죠. 이 4주 연속 상승을 한 미국 증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골고루 상승했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만 뭐 IT 종목만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2차전지 종목만 올랐다 이런 건 아니고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주 또 저성장주 뭐 특별한 IT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4주 동안에 상승을 이어왔었던 흐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스닥은 올 1년 동안 약간 46% 급하게 성장을 합니다. 급하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46% 상승했었던 기간은 2000년대에 들어서 딱 4번밖에 없는데요. 그 4번의 상승에 대한 여력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이 한 50%가 넘는 상승을 나왔었던 구간은 200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나스닥이 그 2009년도에 약간 53%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닷컴 버블이 일어난 직후 그 이듬해인 2002년, 2003년 정도에 나스닥이 한 49% 또 상승을 하게 되는 이력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팬데믹 때죠. 2020년 팬데믹 때 나스닥이 한 47%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팬데믹이 있었고요. 이번에 역시 나스닥이 한 46%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직후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와 주었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국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흐름이었고요. 이처럼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모듈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환경, 좋은 환경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계속해서 좋게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시장 전개가 굉장히 좋게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증시가 2500을 넘어서 2600까지 단숨에 넘어간다 이것보다는 2500을 토대로 해서 기준선을 마련하고 다시 올라가고 기준선을 마련하고 올라가는 이러한 계단식의 흐름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또한 12월 중순서부터는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앞으로 전개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간추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다섯 종목 여러분들과 간추려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관심권에서 제외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종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죠. 정부의 로봇 정책 산업화를 토대로 해서 로봇 촉진법 기대감이 있고요.
로봇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피력하면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슈를 받아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공모 가격은 2만 6천 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9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상장 가격보다 약 한 250%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 번째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슈는 CES 2024죠. 내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혁신상 선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와 굉장히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혁신상 오스카 더 소토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코딩 없이 협동 로봇을 자유자재로 AI를 토대로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촉진법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호재가 몰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고 큰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로봇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3, 4분기가 약 한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호재에 대한 실적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인데요. 이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를 주봉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고 싶은데 일봉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나 빨간색이 굉장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일봉간의 차트입니다. 약 한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급반등해 주었고요. 4만원에서부터 약 9만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동반되어 있고 MAC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격을 크게 벌리면서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좀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만 원대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격 가격대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 또는 쉬어가는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더 길게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 9만 원대에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둘 필요는 없다.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셨으면 좋을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최근 중국에서 굉장히 폐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맥ICS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중국에서 호흡기 질병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폐렴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폐렴이 어린아이들, 유아들한테 걸리는 폐렴인데 현재는 이 항생제가, 기존의 항생제가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생제가 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데 이 맥ICS에서는 호흡기 만드는 회사고 호흡기 질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약품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호흡기 관련되어 있는 치료 충분히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폐렴 관련되어 있는 걸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폐렴이 현재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시피 해서 중국에서만 끝나는 그러한 유행병이었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국들에게 WHO가 권고사항을 내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질병이 폐렴이고 특히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폐렴이 사실상 제2의 코로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퀘션마크를 내고 있는 그러한 폐렴이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폐렴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중단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폐렴 확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맥ICS가 이번 주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 폐렴 때문에 쏙 들어간 뉴스지만 올 여름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공호흡기라든지 호흡기 치료기 전문 업체인 메가 ECS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주목을 받았었던 이슈는 호흡기 치료제가 유럽의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승인을 획득을 하는데요. 이 유럽의 인증 승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 메가 ECS가 유럽의 인증 승인을 받게 됐고요. 이 인증 승인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에 있었던 최초의 회사가 메가 ECS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메가 ECS 차트는 지금 보시는 게 메가 ECS의 차트죠.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를 3년치 차트를 좀 열어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년치 차트 중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이 3년치 정도의 차트를 열어놓고 중간값을 정한 이후에 그 중간값 아래에 있게 되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메가 ECS 같은 경우에 중간값은 한 13,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이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메가 ECS는 중간값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바닥권 부근에서 거래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상승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러한 판단으로 메가 ECS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과 한번 지켜봤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종목은 MBT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MBT라고 하는 종목은 3분기 최대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죠. 정부가 만화하고 웹툰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문체부 장관이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 만화 그리고 웹툰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이 만화라든지 웹툰은 사실상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계속해서 이 지원을 좀 해줬는데 이제는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의 뉴스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MBT라고 하는 종목이 웹툰 관련되어 있는 그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 MBT가 두 번째 이슈를 보였었던 특별한 이유는 올해 3분기 창립 이래의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되죠. 주력 제품인 그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에디슨 오퍼월이 네이버의 그 웹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에디슨 오퍼월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주력 제품이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크게 신장이 돼서 이번 3분기에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에디슨 오퍼월이었고요.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슈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MBT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이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미국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쪽에서의 이 네이버 계열사 중에서 이 웹툰 관련되어 있는 기업 공개는 아마 최초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이버 웹툰의 재화가 바로 쿠키인데 그 쿠키 오븐이 에디슨 오퍼월이기 때문에 이 에디슨 오퍼월을 제작하고 있는 MBT가 이번 한 주에 이 웹툰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T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차트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MBT의 주봉 차트입니다. 역시나 이 주봉에 대한 부분들 중간값을 좀 매겨보게 되면 한 14,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중간 가격 미만의 MBT가 현재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봉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크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쉬어갔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또 쉬어가고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쉬어가는 이러한 패턴을 계속 MBT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MBT에 대한 종목은 현재 뭐 7,000원 부근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좀 더 눌림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 그랬다가 뉴스가 나오면 튈 때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신라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신라젠이라고 하면 개인들의 애증의 종목이죠. 굉장히 아픈, 뼈아픈 그런 종목인데, 이 신라젠이 최근 신장암 치료제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을 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특별히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주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신라젠의 팩사백하고요, 미국의 리제네논이라고 하는 회사의 신장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병용해서 임상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안전성이 높아졌고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 특징적인 흐름은 신라젠이 작년에 상장 폐지 심사 이후에 작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러한 시도가 굉장히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어서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대한 이슈도 이번 한 주 부각이 되었죠. 특히 고용암 치료제 일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이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한층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신라젠이 이번 한 주 특별한 진행을 보였고, 신라젠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새로 신규로 재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차트가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다는 표현이 딱 좋을 것 같고요. 중간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왔지만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종목은 STO 사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죠.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큰 증권이 분산 원장 기술을 가지고요, 증권을 디지털화한 게 이 토큰 증권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 이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 정책을 내겠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STO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엮이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여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명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이제 이민청을 만들게 되면 이민이 이제 뭐 활성화되면서 해외 송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로 휴대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민청을 만들게 되면 이 해외 송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역시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 차트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중간 가격을 보게 되면 한 12,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어서 역시나 중간 가격 미만의 주가가 머물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주 또는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네,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내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테마주라든지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저희와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셔서 조진표 이렇게 딱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릴 테니까요. 링크 받아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권에 둘 만한,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을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차트라든지 재무적인 부분들 또는 뉴스라든지 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셔서 제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 관심권에 두시고, 관심권에 두신 이후에 그 종목을 토대로 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제일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제일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라이트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신생아 폐혈증 치료제에 이 제일약품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뭐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매년 이 폐혈증에 걸리는 어린아이 환자들만 약 한 3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닐 수 없고, 그동안의 폐혈증은 항체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항체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일약품이 라이트재단과 함께 이 폐혈증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서 첫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일약품을 추천한 두 번째 이유는요, 식약처로부터 당뇨 복합제에 대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당뇨 복합제가 사실은 당뇨에만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요.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그 다음에 신장질환, 혈압감소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같이 복용했었을 경우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로 식약청에서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이 제일약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온코닉 테라피틱스죠. 제일약품의 자회사가 중국에 역류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했는데요. 그 기술 수출한 금액이 한 1,700억 정도 기술 수출을 하게 되죠. 1,700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서 기술 수출로 반환 의무가 없는 그러한 금액도 받았는데요. 한 200억 정도 받아서요. 계속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요 세 가지의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제일약품을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제일약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일약품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여서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중간 가격을 매겨도 중간 가격 밑에 있기 때문에 매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실 경우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제일약품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기간과 가격 조정을 잘 받고 있고요. 거래량도 처음 나왔었던 슈팅 나왔었던 때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제일약품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 16,200원, 16,000원에서 16,200원 사이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18,5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14,5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면서 제일약품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종목은 크라우드웍스라고 하는 종목을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크라우드웍스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렸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기술 스타트 회사인데요. 네이버에서 기술 스타트한 회사 중에 가장 처음으로 상장한 회사가 바로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이 크라우드웍스는 한마디로 네이버가 품은 데이터 라벨링 전문 회사인데요.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이미지라든지 음성, 영상, 뭐 HTS 뭐 이런 거를 다 두루 데이터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AI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의 혁신적인 회사가 바로 이 크라우드웍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2017년에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2017년 이후에 이 크라우드웍스가 대기업들이라든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았었던 투자금은 약간 3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고요. 이 라벨러 수도 약간 50만 개가 넘는 라벨러 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로젝트만 해도 천여 개가 넘기 때문에 네이버가 밀어주고 네이버가 왜 혁신기업으로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자회사를 두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크라우드웍스에 대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이유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설명은 이 크라우드웍스가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증시의 상장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뭐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한테 청약 같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크라우드웍스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스펙 합병을 토대로 해서 상장을 한 건데 스펙이라고 하면 페이퍼 컴퍼니 뭐 상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서류상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류상 회사가 먼저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상장이 되어 있는 서류상 회사가 좋은 회사들을 찾아다니다가 크라우드웍스라고 하는 회사가 비상장인 크라우드라는 회사와 함께 우리 같이 합병을 하자 라는 취지로 합병을 하게 되면 상장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간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상의 회사인 스펙이라고 하는 상장을 토대로 해서 이 크라우드웍스가 상장을 했고요. 크라우드웍스 네이버에서 밀어주고 있는 회사고 굉장히 AI를 토대로 해서 혁신적인 라벨링을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크라우드웍스에 대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에 대한 차트가 지금 차트인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냐면요. 상장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공모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상장일날 상장이 되고요. 그 높은 가격 때문에 며칠 동안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확정 공모 가격 부근에 오면 다시금 튀어오르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 크라우드웍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크라우드웍스는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크게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죠. 뭐 한 4만 5천 원 부근까지 있었던 주가는 단 일주일 만에 두 배가량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내려오죠. 이 크라우드웍스가 상장했었을 때 공모 가격이 36,300원인 부분들을 제가 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00원이 지금 요 정도 선이 36,300원인데요. 36,300원 부근을 이탈하면서 계속 오면서 쌍바닥을 그리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오고 최근 들어서 이 라벨링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을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며칠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뭐 3만 5천 원 부근에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좀 남겨져 있는 회사가 이 크라우드웍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격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면 매수 가격은 3만 1천 원 부근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3만 1천 원 부근에 매수한 이후에 목표 가격을 뭐 3만 6천 원, 3만 7천 원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고 손절 가격은 한 2만 8천 원 정도, 2만 7천 원 정도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격대 3만 5천 원 부근에 있는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은 뭐 3만 1천 원 내외 가격이니까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 크라우드웍스가 조금 빠진다고 했었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크라우드웍스까지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제일약품처럼 굉장히 시장의 핫한 종목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저희와 함께 매매해 보실 분들은 아래 QR코드로 여러분들에게 QR코드를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
찍으신 이후에 채널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채널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 안내 받으신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받으신 링크를 토대로 해서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함께 노란톡방까지 안내받아서 저희와 함께 매매해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의 중심주라든지 테마주 이런 종목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굉장히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핫한 이슈가 되고, 증시에 변동성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이슈들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숨겨져 있는데요. 이런 일정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앞서 일정을 보고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번 주에 있었던 PC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CPI라든지 PPI 같은 이러한 물가지표뿐만 아니라 시장에 어떤 AI 일정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뒀다가 그 AI 관련되어 있는 일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그걸 나오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가져가시라고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일정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Y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이 5일날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Y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면 확정 공모 가격은 9,000원으로 확정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확정 공모 가격이 진행된 이후에 시장이 좋고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개인과 기관들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한 200대 1밖에 안 나오지 않아서 이 Y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그렇게 시장의 중심적으로 크게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확정 공모 가격보다 높게 되면 며칠 동안 계속 빠지면서 확정 공모 가격 부근 도달하고 밑으로 빠지거나 도달한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날 15,000원 내외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제하는 매도 관점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매도라든지 매수 관련되어 있는 관점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추론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5,000원 부근이면 아 이거는 관심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Y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 종목 일정 속에 넣어드렸고요. 5일날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지수 하나하고 비제조업 지수 이렇게 두 가지 ISM에서 발표하는데요. 현재 보게 되면 그동안의 이 비제조업 지수가 9월 달에 53, 그 다음에 52, 그리고 50. 이번에 5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게 되면 확장 국면이고 50 밑에 있으면 수축 국면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이번에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축에 대한 부분들 확장에 대한 거에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비제조업 지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축으로 떨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체감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과연 50 밑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10월에 무역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무역수지도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사실 지난달에 무역수지가 4.9% 적자를 냈죠. 그리고 적자
규모도 615억 달러까지 적자 규모가 나왔는데요. 이 무역 수지를 잘 봐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 11월 달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600억 달러라고 제가 지난달 말씀드렸는데 2022년 11월 달에 무역 수지가요. 10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 1% 이상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뭐 600억 달러 내외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표가 될 건데 작년처럼 2022년 11월처럼 1000억 달러가 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도표라든지 또는 기준점 뭐 600억이라든지 이런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ADP 변동치, 취업자 변동치도 6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건 고용동향보고서 발표 이틀 전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7일날 있을 NC소프트TL이라고 하는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NC소프트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리니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하죠. 리니지로 NC소프트가 굉장히 큰 건물도 지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구로 쪽에 가시면 NC소프트의 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TL이라고 하는 신작을 토대로 해서 NC소프트가 리니지의 과거 그 유명했었던 유명세를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NC소프트에서 내고 있는 뭐 게임 종목들이 그렇게 부각을 못 받고 있고 이번에 역시 TL도 뭐 흥행을 하겠다라고 뭐 NC소프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흥행에 대한 부분들 기대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NC소프트가 신작을 내면서 이번에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일에는 고용동향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노동부에서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고용동향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동향보고서 안에 실업률하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지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실업률하고 고용지표 이 두 가지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강조해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용동향보고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주셔야 될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빠르게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고용이 나쁘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주식하고 채권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지난번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는 반타작이 됐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전 수치가 약 한 29만 건이었는데 최근 들어 발표한 거는 15만 건이어서 반타작 됐었던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건지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전에 3.8로 생각을 하고 있어 예상치가 3.8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높게 3.9로 나와주면서 실업률이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한풀 꺾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얘기들은 시장에 그렇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 미국의 11월 고용동향보고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8일날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9일날 대한민국 코스피 KR200 코스닥 200 그리고 KRX 정기 변경이 있죠.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KRX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이 정기 변경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가지 회사들이 있어서 그 회사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들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덴티움 영풍제지, TCC 스틸 같은 종목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편입하는 종목들이 루닛이라든지 뭐 파두, 원택, 하나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니까 종목들이 들고 나오고 할 때 약간의 변동폭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지 체크하셔서 들어가고는 종목들, 나오는 종목들 우호적인 환경인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속해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서 적절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9일에는 미국 혈액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혈액학회에서 대한민국의 딱 한 종목이 혈액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파로스아이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1A, B상에 대한 부분들 결과를 발표하니까요. 이 파로스아이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을 9일날 미국 혈액학회에 대한 개최가 진행이 되면서 파로사이바이오가 여기에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 발표할 거니까 그것도 규칙 있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일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과연 산타리를 이어서 2500, 2600까지 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진단을 좀 해드릴 건데요.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됐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호적인 환경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두 가지 좀 체크해보고 짚어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 시장 금리, 그 다음에 국채 금리, 그 다음에 달러가 진정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예를 들어볼게요. 5.02%여서 5.02%를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4.2%대까지 내려왔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내려왔는데 이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내려오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고요. 두 번째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360원대에 있었던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1290원대에 달러가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시장, 미국 시장을 사로잡았었던 국채금리가 해소가 됐고 더더군다나 달러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우호적인 환경에 놓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호적인 환경에 놓였던 부분들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진정세로 떨어지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90달러 이상 올라갔었던 적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요. 지금은 그 유가가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75달러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져 가고 있다라고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 유가가 이렇게 잡혀져 가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물가가 잡혀져 가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와 동일시하게 취급할 수 있겠죠. 유가가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 둔화인 거죠. CPI라든지 PPI라든지 PCE 물가지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근원 관련되어 있는 또 헤드라인 관련되어 있는 CPI, PPI든 PCE 물가지표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져 주고 있는 추세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대립각에 있었던 부분들이 약간은 해소가 된 그런 진전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증시 우호적인 측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11월, 12월 뭐 이렇게 1월 달까지 산타랠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년은 2024년은요. 주요국들의 대선 그리고 총선이 있는 그러한 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이라든지 선거가 있게 되면 선거 관련되어 있는 공약들을 내세울 거고 그렇게 되면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대한민국도 역시나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잊지 않고 이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 민감하게 쏟아낼 필요가 있어서 증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럼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뭐 현재는 휴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 둔화 뭐 침체 쇼크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용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은 굉장히 신용의 리스크가 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나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고 횡보하면서 상승을 계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 설명드려보고요. 특히나 와이코프로머티라든지 두산로보틱스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이끌어오는 중심 섹터였다라고 하면 이런 섹터들 이런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같이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채널 추가하신 이후에 저희 노란톡방까지 안내하게 되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다음에 저희가 노란톡방까지 도와드려서 시장의 중심주라든지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온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저는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